다음 문제입니다. 국민 만화 캐릭터 둘리는 귀여운 주문으로 초능력을 발휘하는 초록색 아기 공룡인데요. 사실 최초의 둘리는 공룡이 아닌 7살 남자아이였다고 합니다. 진짜요? 하지만 작가는 이 이유 때문에 주인공을 공룡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둘리가 공룡으로 바뀌게 된 출생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야, 이거 와, 처음 듣는 얘기네. 이거 전혀 모르겠네. 와, 나 이거 느낌 확 오는데? 7살 남자아이였는데 공룡으로 바뀌잖아. 7살 남자애는 연재를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어가는 걸 표현을 해야 되잖아. 8살 뭐 학교도 보내야 되고 뭐 9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싸그리 다 없애는 게 공룡이잖아. 그치, 뛰어넘을 수 있지. 나이 먹지 않는 맞춤형 문제네. 아, 2등 나이를 먹지 않으니까? 나이를 먹지 않으니까. 그러네. 계속. 어? 맞네. 어? 누나가요. 하나 드려 어떻게? 하나 렛츠고 렛츠고. 받으실 거예요? 예. 네. 하나 드려네. 아, 승부였네. 아, 뭐. 승부의 화신이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이를 먹지 감사합니다.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어? 감사 안 할 거야. 얹혀 살아야 돼서? 응? 얹혀 살아야 돼서? 고길동 아저씨는 그쵸, 얹혀 살아야 되는데 7살 남자 사람 아이가 아 그거 아니야? 얘가 엄마 아빠가 없어. 혼자 와야 되잖아. 7살 아이가 너무 가엽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야 지금. 얹혀 살면 안 되고 7살이 살아간다. 7살 아이가 혼자 살아간다. 장나씨 대답을 뺏는 거야. 정답을 뺏는 거야. 진짜? 분위기가 그래. 닮은 난 없었던 걸로 해. 닮은 꼴이니까. 누나 이거 입이 뺏었어. 지금 시청자들은 구분을 못 할 걸 지금?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닮은 꼴이다. 아니 한번 해봐요. 괜찮은 것 같은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린 아이를 그쵸. 그치. 정답. 아 뺏는다. 이거 중에 대단하다. 대단해. 너무 어린 아이를 혼자 두기 그래. 혼자 두기 그러니까. 정답 오케이. Let's go. 고길동 집에 애가 있어? 원래? 있어요. 있잖아. 그 희동이. 희동이. 아 희동이 그 집에 애야. 형 그 고길동 지금에 와서 보면. 고길동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아, 진짜. 다 데리고 살았지. 그럼 다 데리고 살았지. 이 자기 애들을. 아니, 식구가 많아져. 군식구도 그 외계에서 온 군식구도 다 데리고 살았지. 옆집에도 와 있고. 옆집에도 와 있고. 그리고 얘네들 맨날 집 다 부수고. 똥은 엄청 가서 와라, 똥 저리 가서. 목숨보다 아끼는 이 귀중한 음반들을 다 깨먹었다니. 근데 니네 애완동물은 참 이상하다. 이런 걸 왜 들고서 있으래? 재미 하나도 없는데. 어이치. 둘린지 도마뱀 새끼인지 끝내는 나를 만성위장병에 걸리게 하고 말 거야. 고길동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불쌍한 사람이야. 희대의 아버지야. 진짜. 그리고 그 당시 되게 능력도 있는 개인 주택을 갖고 그래서 있고. 쌍문동에 그 당시 그 주택이 단독주택. 아, 쌍문동이야? 평수도 한 그때 보니까 한 120평 정도로 되는 것 같아. 꽤 사시는 능력자. 응답하라 그 동네인데 쌍문동. 이야, 이 양반 내가 잘 사나 봐. 원래 저 7살 남자아이가 만화가님의 실제 아이예요. 아들. 아들이야. 근데 직계 가족은 출연. 그래서 하려고 건가? 했는데 이 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공룡이 있었는데 그냥 그걸로 해달라고 했어. 아 아들의 부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공룡이랑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공룡하고. 하필 왜 공룡을 했을까요? 둘리가 외계어를 쓰나? 반말 해야 돼서 반말. 어? 어? 반말 해야 돼서? 잠깐만, 이거 같아! 야, 이거 같아! 와, 이거 같아! 왜, 말해? 왜? 고길동이 맨날, 쟤놈이 맨날 나한테 반말이야. 막, 이거 있어. 아, 진짜? 둘리는 존댓말을 쓰지 않거든? 그 당시에 적어도 7살 아이가 고길동한테 반말을 하는 게 너무 버릇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 없죠, 왜냐면 둘리가 나이 더 많아. 1억년, 1억살이니까. 맞는 것 같아. 정답 맞는 것 같아. 반말 때문에. 정답입니다.
누나. 와 깜짝이야. 대박. 왜 이렇게 잘 맞춰요? 전나라 웬일이야. 와. 정답. 오. 지금 세 문제도 두 문제 맞췄어. 와. 이 기세면은 저기 올라갈 수 있겠는데. 진짜. 지금 좋아 느낌. 아니 와, 안 둘리가 골드한테 반말을. 반말해 반말해. 이 자국이 왜 생겼는지 알아? 몰라. 네가 씹고 함부로 버린 껌이 머리 엉겨부터 머리카락을 잘라냈잖아. 아는 바 없어. 이 몸을 다 씹은 후에 꿀꺽 삼키는걸. 아이가 어른한테 반말하고 장난치는 것이 심의에 걸려서 정답입니다. 아, 진짜? 아, 심의에. 심의에 걸렸구나. 둘리 아빠 만화가 김수정 씨에 따르면 1983년 당시에는 만화책이 도덕 교과서보다 더 도덕적이야 했을 정도로 심의가 엄격해 아이가 엄마에게 반말을 해도 안 되고 못된 소리를 해서도 안 됐었다는데요. 도둑을 쫓더라도 어른인 도둑에게 도둑님이 도망가신다고 말해야 진짜?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1억 살이 넘은 공룡 둘리가 탄생한 것인데요. 도우너 역시 같은 이유로 외계에서 온 아이라는 컨셉이 추가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둘리는 불량 만화의 대명사로 지적받으며 수많은 대사를 수정해야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불량 만화래. 아 너무 귀여운데. 오, 야 장난을 잘 맞추는데. 누나가 만화에 만화를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 현장에서도 봐요? 네, 그러니까 막 대화를 해보면 만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예전에 만화 칼럼도 썼다면서요? 아 예,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만화책을 장나라의 칼럼. 예, 워낙 좋아해가지고 뭐. 아, 거창하진 않고 그냥 제가 좋아하고 본 만화랑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뭐 감상평 이런 거 간단하게. 아 진짜? 만화 제일 좋아하는 만화는 어떤 만화예요? 개인적으로는 뭐 천기영 작가님도 되게 좋아했었고. 아 천기영 작가님 뭐, 오디션 예 너무 좋은. 또 이소영 작가님. 이소영 작가님. 김현주 작가님의 나비라는. 있거든요. 어, 김현주 작가님의 나비. 네. 어,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TV 만화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 만화 주제가도 되게 기억 잘해요. 어, 어 피광통키. 영. 어, 피광통키.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바닷가. 어, 오케이, 통과. 어. 그 다음에 축구왕 슛돌이도 알아요. 축구왕 슛돌이? 슛돌이. 슛. 볼은 나의 친구, 볼만 있으면 난 외롭지 않네. 슛, 볼은 나의 친구, 승리의 골을 향해 볼을 날리자. 오야. 아, 가사가 정확하진 않을까 봐. 아, 그래서 KBS에서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하는데 되게 재밌게 본 만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며 놀던 시절에. 배추도사 동이 반짝. 아, 배추도사 부도사. 배추도사 부도. 그걸 진짜 열심히 본 게 저희 아빠가 그 연극 배우이자 KBS 성우셨어요. 근데 그 배추도사 목소리를 연기를 하고. 진짜? 배추도사였어? 아이고 맛있는 솜사탕이로구나. 아이고 아이고 맛 좋다. 아이고 그거 꿀맛이라구나. 아빠가 배추도사요? 네. 우와. 진짜 재밌게 봤는데. 우와 근데 딸이 지금 테마사야. 우와. 사짜 돌림이네. 사짜 집안이야. 사짜 집안. 사짜 집안 희한하네. 배추도사. 배추도사의 테마사. 사짜 집안. 너네 아빠가 배추도사야? 진짜. 아 이거는 진짜, 진짜 너무 놀라지 않아 그런 게? 신기해. 난 너무 신기해 그런 게. 친구들 진짜 부러워했겠네요. 아,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당연하지. 그래 딸은 막 드라마 나온 것보다 그런 게 더 자랑스러워. 맞아.